Hi, we are Supreme. Hi, everyone. We are Supreme, and I'm 10. Hi, I'm Kai. Hey, guys. I'm Mark. I'm Lucas. Hi, I'm Taemin. Hi, I'm Taeyong. Today, we're reacting to the most creative. Oh. 봐볼까요? 네. 뭔가 가장 창의적. Oh. 뭔가 기대되지 않아요? 네. 이름부터. 어때요? 창의력 있는 편이에요? 저요? 네. 저는 그냥 사실 딱히 생각을 안 해봤죠. 네. 저도 사실 뭐 이런 거 시키면. 막 창의력이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기대가 돼요. 뭔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보고 영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뭐 사실 팬분들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와, 어떻게 이런 생각했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결국 진짜로 팬분들이 가장 창의적인 거예요. 아, 그니까요. Alright, let's go. 첫 번째. 뭔가 공원 같은 느낌인가? 아닌가? 뭔가 좋은데요? 뭔가 배경이. 그니까. 일단은 똑같아요. 그리고 일단 혼자서 하셨네. 네. 오, 뭐야? 갑자기? 그 언제 했어요? 그 언제 갔어? 아, 네. 가끔씩 꿈을 꿨어. 효영이랑 언제 갔어? 오. 날려버렸어. 날려버렸어. 본인이 센터다. 아, 네. 제가 언제 여기서 춤을 췄지? 이 생각이 들었고 그 이미지적으로 붙인 거긴 한데 그렇게 막 이질감이 있진 않았어요, 화면적으로. 그래요? 굉장히 있던데? 있긴 있었는데 색감이 아니 너무 귀여웠어요. 색감 뭔가 약간 잘 뭔가 좋아 보였는데. 네, 그 뭔지 혼자서 이렇게 촬영을 했을 텐데 외로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추가함으로써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그래서 정신 건강에 되게 좋다. 완전 정신 건강에. 기술적으로 아예 승부를 보셨다. 네, 그리고 뭔가 딱 이게 영상을 보시면 날씨가 되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난 진짜 무슨 약간 공원에 온 줄 알았어. 네, 그래서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밖에서 춤을 추면 건강에 되게 좋다. 그렇죠. 비타민 D. 네. 비타민 D. 지금 몸이 강합성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로.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요? 그 뭘 하든 간에 좋게 해야. 약간 똑같은 밥을 먹어도 기분 좋게 먹는 거랑 기분 안 좋게 먹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춤출 때도 날씨 좋을 때도 기분 좋게 추면 얼마나 더 뭔가 몸적으로도 건강한 느낌. 건강해지죠. Yes, yes. 혼자서 쳤으면 위축될 수 있었지만 맞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 맞아요. 딱 이게 진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건강해 보였던 순간은 뭔가 딱 날려버렸을 때. 좀 시원했어요. 약간 때리고 싶어요? 아니 진짜 약간 이동작이랑 약간 같이 잘 맞았어요. 뭐죠 약간 바람처럼. 아 너무 좋았어요. 아. 루카스 이번에 우리 그 most creative 비디오 볼 거야. 준비됐어요? 네. Let's go. 오케이. 에이 에이 Right, let's dance For your own health. 오, oh, that's why it's like the most creative video because they made their own choreography. 에이 Wow. Do you see the ending inside? Okay. 첫 번째 영상 형 원래 그 안무 순순으로 기대했거든. 근데 아니었어. 다 프리스타일이니까 더 뭔가 재밌어 보여. 맞아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영상 그 두 분 여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프리스타일 했다가 갑자기 너 우리 춤 그 사비. 맞아. 그거. 사비. 네. 근데 사비가 너무 좋아서 그거는 쉬어야 돼. 그거는 포인트. 근데 역시 우리 팬들이 너무 건강해 보여. 너무 맞아. 좋아. 너무 감동. Good. So now we're moving on to the next video. 와우. Like you can see, like he's enjoying himself right now. Just like go with the flow, just create his own stuff.
그거 근데 막 그 두 번째 것도 진짜 그 프리스타일 하는 거 너무 재밌어 보이지 않아 그거? 맞아요. 춤 출 때 그냥 아이솔레이션도 하고 맞아요. 되게 풋볼과 다르게 하니까 더 뭔가 오 우리도 나중에 프리스타일 하면서 올리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가사랑 그 두 번째 영상 그 남자분과 그 춤출 때는 가사랑 그 의미가 그 동작과 아~ 그 비슷해요. 맞아 그 춤으로 그 가사 표현하는 거지. 그 left side, right side, 이렇게. 너무 와. best. 너무 잘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잘해요. 그래서 most creative 비디오 이기는 거지. 오. 네. 이번에 우리 challenge 성공. 성공. 청소하고 있어. 그러네. 오호호호. 오호호호. 귀여워. 오, 뭔가 되게 재밌다. 네. 왜 이 영상이 가장 창의적인 영상으로 뽑혔는지 알 것 같아요. 뭔가 네. 인트로도 그렇고 뭔가 인트로에 막 일하고 네. 뭔가 청소하고 네. 뭔가 옮기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러다가 갑자기 춤을 춘다라는 게 뭔가 굉장히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위드의 이미지랑 많이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제 상황극을 한 건데 네. 그 있잖아요. 뭔가 이 일을 하다 지치다가 뭔가 춤 한번 춰볼까? 라는 뭔가 맞아요. 이런 바이브 맞아요 그때 딱 That's how we do 이러면서 춤추는 게 저희가 생각하던 대로 받아들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진짜 나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저희 뮤직비디오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안무를 커버를 해주시는 건데 와 이렇게 디테일 너무 너무 디테일하게 안무를 잘 커버해 주신 것 같아서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저희는 직접 이제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지만 네. 이제 이분들은 사실 상황이 이제 뭔가 누구 그 영상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네.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런데 저희 영상을 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한 것 같고 뿌듯하네요. 볼 때 진짜. 신기해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 두 번째 영상이 기대되는데. 오케이 진짜 뭔가 집에서 찍으신 것 같아 일단. 진짜. 갑니다. Let's go. 헐. 와. 예. 뭔가. 약간. 오. 뭔가 귀여워요. 약간 아바타 같아. 네. 와. 강아지 지나갔어요. 아 좋다. 예. 약간 거울 느낌이네. 네. 예. 오우. 오. 오 근데 뭔가 약간 안무가 좀 다른가? 아 순간 슬로우 것인 줄 알았어. 아. 와, 아 근데 이건 뭔가 네. 느낀 게 뭐냐면 아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아 발달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네. 이런 쪽의 창의력일 줄 사실 난 예전을 아, 못했어요. 저도요. 근데 되게 좋다. 네, 뭔가 좋았어요 되게. 어땠어요? 그리고 또 요즘 이 상황 뭔가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맞는 아 그쵸 그 방향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집에서 찍었으니까 맞아. 이분 영상을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우리 노래를 틀고 네. 이렇게 즐겨주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마음에서 우러나왔어요. 그 원래 이제 그 보면은 그 표정에서부터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표정이 뭔가 굉장히 밝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밝았어요. 그리고 요즘에 홈트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딱 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네. 집인데 강아지도 지나가고 네. 근데 강아지도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아, 그런 건가요? 건강한 네.
홈트로 춤을 추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건강도 챙기고 뭔가 맞아요. 이제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맞아요. 집에서 이렇게 뭔가 즐겨주시는 모습이 건강도 챙기고 맞아요. 재미도 챙기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창의적으로도 되게 상기시켜준 두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어, 예상치 못했습니다. 어, 뭔가 저의 마음이 건강해졌어요. 아, 재밌다.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다. 네. 오케이. 다음 거? 네. 네, 한번 볼게요. 유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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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약간 오! 춤을 좀 추시는 분인가 보네요. 네, 그죠? 느낌을 아시네요. 우산. 저는 이분의 MBTI가 궁금하네요. 왜요? 남들과 똑같이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 우산 같은 걸로 포인트를 주시면서 자기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하신. 맞아요, 맞아요. 되게 쿨하게 마지막에 빠질 때도 이 정말 그 디테일이 있었어요. 막 기쁘게 하 이런 게 아니라 여유. 여유 맞아요, 여유. 살짝 아래로 깔보듯 난 이 정도야. 이런 딱 여유. 근데 사실 있어요. 뭔가 이런 영상들을 보면은 진짜로 네. 뭔가 아이디어가 이렇게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도 위두를 이렇게 찍었어도 재밌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사실 저희도 뭔가 아이템 저는 슈퍼엠이 그런 거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우산을 갖고 춤추는 것처럼 뭔가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또 그런 아이템으로 인해서 뭔가 컨셉 훨씬 더 확고해지고 또 시그니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뭔가 슈퍼엠이 그런 걸 해도 되게 또 색다르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뭔가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크리에이티브한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한테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챌린지에도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So thank you for watching our reaction series. Be sure to keep dancing for wellness and health. Stay healthy. Thank you. Bye bye.